구미 선산농협 조합장이 뒷돈 1억 원을 받았다 구속됐습니다. 아는 사람 땅에다 하나로마트를 짓고 세금도 떼먹을 수 있게 도와준 대가였습니다. 조합장은 구미시 의원 3번에 시의회 의장까지 한 사람입니다.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구미 선산농협은 하나로마트가 들어설 땅을 지난 2016년 외부 컨설팅을 통해 정했습니다. 새 조합장 63살 A씨가 1년 뒤 취임하면서 터 선정은 없던 것이 되고 결정이 뒤바뀝니다. 돈을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컨설팅 했는 거는 묵살당하고 엉뚱한 부지를 그것도 더 비싸게 주고. 새 조합장은 구미 선산읍 이 주유소 터를 새로운 사업부지로 정하고 땅을 44억 원에 사들였습니다. 이 대가로 조합장은 땅 주인에게 뒷돈 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. 땅 주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유령 법인을 만들어 매매값을 24억 원 낮춰 세무 당국에 가짜 신고했습니다. 이렇게 양도세 4억 2천만 원을 줄였습니다. 농협 조합장과 상무가 땅 주인이 양도세를 빼돌리도록 묵인하고 도와준 셈입니다.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 행태다. 수사 기관에서 봐도 아주 그 재질이 나쁘다. 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구미시의회 3선 의원의 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A 조합장의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토착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.